잠시만. 사진 찍어야지, 사진. 아~ 난 이미 사진 찍어야지. 잠깐만. 나 빨리 보고 와. 이런 거 인스타에 올려야 된다고. 잠시 기다려보세요. 아니, 이거 먹지 마. 잡아도 돼? 안 돼, 안 돼. 아니, 이거 잡대? 이거 내가 한번. 이거 너 잡아? 화장잔. 이렇게 힐링 시간 가지니까 어때? 진짜 오랜만에 힐링하는 거잖아. 맨날 바쁘게 공연 다니고 근데 여러 지역 다니다가 이제 대전으로 돌아오면 뭔가 마음이 편하네. 맞아, 그런 거 진짜 있어. 진짜. 엑스포 시민광장은 가족들도 많이 오고 연인들도 많이 오고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도 많이 타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중심지에 또 공연장이 있어요. 엄청나게 크게 무대도 설치도 잘 되어 있는데요. 그런 거를 즐기면서 익스트림도 즐기면서 공연도 볼 수 있는 딱 제격인 곳인 것 같습니다. 나는 대전이 지금도 너무 좋거든? 근데 나는 대전이 약간 문화적으로 저는 작은 연극이라던가 크고 작은 공연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기는 하는데 사실 서울만큼 그렇게 많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. 그치, 맞아. 안 되면 되지. 화이팅 넘치는데. 대전시는 이제 여러 곳곳에 되게 재밌는 곳들도 엄청 많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하기에는 대전시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. 대전에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. 대전불교. 그거를 우리가 국악풍으로 커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되면 할 때마다 그런 걸 우리가 악기 연주라던가 아니면 노래. 커버해서 노래로 하면 대전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게 또 사실 대전블루스가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거거든.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그라나다의 색깔을 입히고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? 대사를 해도 좋겠다. 대사에서 대전의 유명한 것들이나 이런 명소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. 아니면 그거 어때? 우리가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명소도 많이 봤고 맛집도 굉장히 많잖아.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 동네에 내가 가는 맛집이 있거든. 근데 이게 마케팅이나 홍보가 좀 덜 돼서 사람들이 잘 안 찾아와. 찐맛집, 현지인들만 아는 로컬 맛집 같아.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 알려주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그 사장님이 잘 됐으면 해서 그런 맛집들을 우리가 오픈식이던가 오픈 맛집 오픈할 때마다 버스킹 오픈 버스킹을 해가지고 그 가게를 홍보도 같이 해주고 대신에 위생이나 음식 재료들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신선해야 돼. 검증돼? 그러면 시청에서 검증되고 검증돼. 그라나다가 인정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. 해서